순수한 감능미의 정윤이, 세련된 지성미의 유지인, 그리고 도발적인 섹시미의 장미희. 그녀들은 7, 80년대를 풍미한 2대 트로이카 여배우로 유명합니다. 4, 50년이 흐른 지금 그녀들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지인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데뷔할 당시에도 그의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다고 하니 70년대에 꽤 부유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식 데뷔는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이후에 했으며, 당시 대학생 대상 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선 사진이 눈에 띄어 신인 배우 모집에서 23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1974년 영화 그대의 찬손으로 데뷔합니다. 화려하게 출발은 했지만 여러 영화들이 흥행과 비평 모두 실패하자 TV로 무대를 옮겨 활동을 하면서 점점 인기를 얻었죠. 이후 본격적인 트로이카 체제가 구축된 1978년부터는 영화계에서 활약하면서 마지막 겨울과 내가 버린 남자, 청춘의 덫 등에 출연했습니다. 1979년에는 영화 신바다를 통해 트로이카 여배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종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고, 한동안 닮고 싶은 여성상 1위와 연예인 소득 1위 자리를 지켰죠. 그러나 1986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에서 은퇴했는데요. 남편 조태봉은 한양대학교 의대를 나온 재원으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후에 딸 두 명을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16년 만인 2002년 이혼과 동시에 전격 복귀하여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2012년 한국예술원의 방송연예과 교수로 임명되었고, 이혼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미희는 1976년 신인배우 공채 모집에서 2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춘향역이 발탁되면서 영화에 데뷔했는데, 흥행에 참패하자 더 이상 영화 출연을 하지 않고 TV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주말 드라마 청실홍실을 통해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후 1977년 영화 겨울여자가 5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고, 이 기록은 해방 이후 역대 최다 관객 수였습니다. 초스타 자리에 오른 그녀는 속 별들의 고향과 야시, 색깔 있는 여자 등의 흥행 작품에 출연했죠. 이후 정윤이나 유지인이 은퇴하는 시점에 연기 변신을 시도했고, 1990년도에 들어서는 드라마 6남매로 더 알려졌습니다. 90년대의 유년기를 보낸 세대는 장미희 하면 이 6남매의 똑사새우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한때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이 장미희를 내연녀로 삼자 이에 질투한 이순자가 그녀를 납치했다는 루머가 있었고, 당시 파장이 컸습니다. 1983년엔 경남 기업 사장과 약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미혼인 것으로 알려졌죠. 신정아 학령 위조가 드러났을 때 장미희도 학령 위조가 알려지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주로 출연했으며, 우아한 사모님이나 기부인풍의 배역을 자주 맡고 있습니다. 정윤이는 유지인과 장미희보다 외모 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1970년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1975년 영화 욕망을 통해 데뷔했으며, 1977년 드라마 청실홍실로 큰 인기를 끌었죠. 이후 영화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로 1980년과 1981년 대종상 여우 주연상을 연속으로 수상했고,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잘나가던 정윤이는 1984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앙산업개발 조규영 회장과 결혼을 하지만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조규영 회장이 비록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지만 법적으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윤이 팬들을 비롯해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죠. 이후 그녀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조규영 회장이 운영한 중앙산업개발은 IMF 등 경제 위기와 함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위기가 옵니다. 결국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게 되고, 2014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압구정 아파트를 비롯해 480억대 부동산도 압류가 되었죠. 또한 2011년 정윤이 아들이 대학 중이던 때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으나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경기도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